안녕하세요. 오늘 도지에스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용골짜리 성운에 있는 용골짜리 에타와 호문클루스 성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용골짜리 성운에 있는 우주 절벽과 신비한 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용골짜리 성운에는 그 외에도 탐구해 볼만한 신비한 우주 걸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걸작품의 세계로 함께 가보시죠. 용골짜리 에타는 지금 보시는 용골짜리 성운 내에서 아주 밝은 별입니다. 에타는 그리스 문자인데 별의 이름에 왜 그리스 문자인 에타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이어 명명법 때문입니다. 별자리 중 가장 밝은 별부터 그리스 문자 순서대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순으로 이름을 붙이는 명명법입니다. 바이어 명명법은 독일의 천문학자 요한 바이어가 1603년에 우라노메트리아에서 발표한 별의 이름 표기 방법입니다. 우라노메트리아는 요한 바이어가 만든 천체 지도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하늘의 여신 우라니아에 측정을 의미하는 단어인 메트리아를 결합시킨 낱말입니다. 이 천체 지도는 천구상의 모든 별을 다룬 최초의 항성 목록이었습니다. 참고로 그는 1572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독신으로 살았고 철학, 법학, 천문학에 심취했으며 33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문득 그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시기인 16세기는 한마디로 말했을 때 대항해와 탐험의 시대였습니다. 자본주의가 형성되던 시기로 정치, 경제, 종교 등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경제적으로 몰락했을 것입니다. 이런 혼란한 시기에 무엇이 그를 천문학의 세계로 빠져들게 했을까요? 뭐 더하면 더했지 지금 우리도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천문학 학문 너머로 지금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유한한 인간의 삶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옆길로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용골짜리 에타 이름에 집중해봅시다. 앞서 언급했듯이 용골짜리 에타의 뜻은 용골 별자리 중에 일곱 번째로 밝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용골짜리에서 가장 밝은 별인 용골짜리 알파는 카노푸스라 불리며 태양을 포함하여 지구 하늘에서 세 번째로 밝은 별입니다. 동아시아에서는 노인성으로 불렀으며 장수를 상징하는 별로 여겨졌습니다. 용골짜리 에타는 초신성이 되기 직전인 극대거성입니다. 그 질량은 태양의 100배에서 150배나 되고 밝기는 태양의 400만 배나 되는 아주 크고 밝은 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신성은 무엇이고 극대거성은 무엇일까요? 일단 극대거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우주에 거의 무한대로 있는 별들을 탐구하기 위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별을 종류별로 분류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별이 내는 빛의 밝기와 색깔입니다. 밝기가 밝은 순서대로 말하면 극대거성, 초기성, 밝은 거성, 거성, 중거성, 준외성, 외성 순입니다. 지금 보시는 용골짜리 에타별은 별 중에 가장 밝은 극대거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초신성은 무엇일까요? 신성과 초신성은 별이 폭발할 때 빛이 나와 일시적으로 밝아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신성은 별의 껍질만 폭발하는 현상이고 초신성은 별 자체가 폭발해서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초라는 첩두사가 붙은 만큼 신성의 폭발보다 더 강한 폭발이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켜 초신성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골짜리 에타는 초신성이 되기 직전인 극대거성이다 라는 말은 별 등급 중에 제일 밝은 별이 엄청나게 큰 폭발을 하는 중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드리기 위해
학문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대 거성인 용골짜리 에탄은 그 수명이 다하여 폭발하고 있습니다. 왼쪽 이미지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용골짜리 에탄을 확대한 이미지라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별이 생겨날 수 있었나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큰 별의 폭발이 어떻게 비대칭 양극 구조를 만들었나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봅시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용골짜리 에타가 삼중 항성계로부터 형성되었다는 가정입니다. 두 개의 거대한 별이 가깝게 공전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훨씬 멀리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가깝게 공전하고 있는 두 별 중에 한 별이 수명을 다합니다. 그래서 폭발 및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가깝게 공전하고 있는 별은 그 폭발한 물질 대부분을 흡수합니다. 폭발 잔해들을 계속 흡수한 별의 부피는 점점 커지고 매우 밝아집니다. 폭발로 대부분의 물질을 잃은 별은 공전 궤도를 이탈하여 가깝게 공전하고 있는 부피 커진 별에서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서 공전하고 있는 별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두 별은 서로 자리를 바꾸고 멀리서 공전하고 있는 별이 부피가 커진 별 안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후 두 별은 합쳐집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극대 거성인 용골짜리 에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유력한 가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살펴봅시다. 용골짜리 에타별의 폭발 양상이 왜 비대칭 양극 구조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미항공 우주국을 포함한 천문학자들은 용골짜리 에타 주변 성운 전체를 3D로 분광 매핑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주변 성운을 호문클루스 성운이라 부르는데 그 이름은 작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3D 모델을 보면 확실히 양극 구조가 보입니다. 3D 모델 결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양극 구조인 성운을 형성하는데 한 별이 아니라 두 별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 두 별은 서로 가장 가까웠을 때 폭발이 일어났으며 나온 물질이 한쪽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두 별에서 모두 나왔고 두 별 사이에 있는 궤도면 안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관측과 모델링 결과로 두 별의 폭발이 양극 구조인 호문클루스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는 가설의 신빙성을 더해줬습니다. 폭발이 진행 중인 용골짜리 에타 덕분에 호문클루스 성운은 이온화되어 들뜬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적외선 빛으로 재방출합니다. 그래서 호문클루스 성운은 중적 외선 파장으로 밤하늘을 볼 때 가장 밝은 천체입니다. 호문클루스 성운을 대칭성 있는 공 모양이라 가정할 때 성운 최대 반지름은 약 22,000 AU입니다. 성운의 축은 천구면에 대해 49도 정도 기울어져 있으며 이는 지구를 향해 측면보다 정면 쪽으로 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용골짜리 에타는 초신성이 되기 직전인 극대 거성입니다. 인접한 두 개의 별과 주변을 공전하는 한 개의 별, 이렇게 총 세 개의 별이 모여 용골짜리 에타별을 형성했다는 가설이 유력합니다. 폭발할 때 별들의 공전 궤도면으로 양극 구조를 가진 호문클루스 성운을 형성하게 됩니다. 호문클루스 성운은 이온화되어 들뜬 상태이며 중적 외선 파장으로 밤하늘을 볼 때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밝은 천체입니다. 지금까지 용골짜리 성운에 있는 용골짜리 에타와 호문클루스 성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별의 죽음이 주변의 다른 별의 성장을 돕고 그 성장한 별과 또 다른 인접한 별의 동반 죽음이 장엄한 우주 걸작품을 만들게 되네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뿅.